야당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화천 배우는 누구 겁니까?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그것이 심사가 완료되어서 그 업체로 결정되었다. 이런 언론 보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조 원대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에 의한 정밀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 장면이 더 의혹이 제기되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1.5조 메머드급 개발 사업을 하루 만에 셀프 심사. 성남도시개발공사 3개 컨소시엄 중에 1조 5천억 규모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루 만에 접수 하루 만에 성남에 뜨를 선정했는데 당시 심사 진행평가 위원들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임직원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에 뜰에게 자격을 준 거예요. 심사를 해서 하루 만에. 자기들끼리 뭐 사회이사도 하고 합니다. 자, 성남시의회 의원, 전문가 외부 위원들 포함한 평가위를 꾸렸어야 되는데 4명 중 1명은 참관인이므로 임직원 3명이 1조 원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심의했다. 겉핥기식 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형식만 공정 경쟁 입찰의 형식을 빌었을 뿐 사실상 수의 계약처럼 찍어주기로 선정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 단위로 이 지역에 엄청난 이권이 개입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이 신속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될 의무들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회 전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김진 앵커가 얘기했던 11만 배, 11만 퍼센트의 이득이라는 것은 1,100배가 넘는 이득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장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공공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막대한 이득이 특정 회사에 흘러갔다 볼 수 있는 상상의 여지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아니면 특검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 필요한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주인공들이 워낙 복잡다난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참여와 또 혹시 성남시와 모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들이 나타나고 권순희 대법관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심지어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의 야권의 국회의원 아들이 취업돼 있는 부분들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정말 국민들의 모든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의 여야가 합의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도 나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도 함께 봐야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 수사를 공개 의뢰했습니다. 선거 시기 되면 난무하는 마녀사냥 그 덫에 기꺼이 걸려들겠다. 대장동 수사 공개 의뢰한다.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한 모든 주체의 책임으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선일보를 거론하면서 대선 경선판에서 손 떼라 라고 강하게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비판한 바 있는데 수사 공개를 이재명 후보는 의뢰했다. 전혀 떳떳하다.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